은채의 27번째 일기. 11월 10일 내 생일. 오늘은 무려 6년 만에 정규로 컴백하는 레드벨벳 슬기 선배님과 예리 선배님을 초대했다. 한 살 더 먹은 만큼 오늘 일기는 더 재밌고 알차게 꾸며봐야지. 이제 난 17살. 은채의 스타일기. 돌잔치예요, 저? 와! 와! 이거는 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뭐지? 돌잔치인가? 어머나, 대박. 돌잔치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없었는데 이 기억으로 채워놔야겠다. 근데 이건 뭐죠? 상에 있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들고 봤을 때. 뭐지? 무슨 물건이에요? 슬라임! 슬라임?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말랑말랑한 은채의 볼. 가요계를 주물러 보려고. 아, 제대로군요. 아, 장난스럽게 말고, 오케이. 다음. 가볍네요. 저금통. 부자가 되어라. 맞아요? 그럼 돈 주시는 거예요? 돈 잘 모아뒀죠. 아. 네, 잘 모으겠습니다. 이것도요? 먹어버려라! 가요계를? 세계 무대를. 아, 오, 대박.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캔디? 캔디. 목 관리. 예쁜 목소리 오래오래 들려줘. 오, 대박. 아, 산삼, 건강해라! 와! 이 신발이 닳도록 춤을 춰라! 너의 길을 지치지 말고 달려. 오! 대박! 제 과자는 동박이의 피디님. 진짜요? 감사해요! 이거 메고 퇴근해야지. 어떡해! 1년치 과자 아니야? KBS K-POP 효녀가 이렇게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금요일에 생일이라서 참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은 생일을 함께 합시다, 저희. 감사합니다. 아, 담요가 없나요? 아, 여기 있어요, 안에 여기. 있대, 여기. 아~ 배를 가르면 있대. 배를 갈라서. 공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환영합니다. 와~ 두 분이 스타일기에 나온다고 이렇게 공지가 나왔을 때부터 예리 선배님이랑 제가 너무 닮은 꼴이라고. 아~ 맞아요. 데뷔 초부터 좀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친근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이 웃을 때 그래? 입내가 좀 닮아요. 그래요? 입동굴? 아 맞아 맞아요. 입동굴이. 아 귀여워.
귀여우세요. 지금 몇 살인 거예요? 저 오늘 17살 됐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어머 아! 어머 아이고 아 몰라요. 아 감사합니다. 그 예림이가 그쯤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데뷔 초의 느낌. 좋아요. 저 너무 부끄러워. 진짜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피카부 진짜 좋아했거든요. 피카부랑 배보이 이런 걸 진짜 좋아했는데 그 뮤비 티저 이런 걸 보니까 약간 비슷한 그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감성이더라고요. 벨벳을 좀 더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아직 근데 안 나왔잖아요, 노래가. 네. 어때요?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노래 다 좋잖아요. 이번엔 좀 되게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을. 특이해요. 네. 뭔가 뭘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아, 좋아할 노래 뭘 좀 안다? 좀 감정 있구나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네. 이 노래를 좋아하면 감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래요? 저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레드와 벨벳을 다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좀 느낄 수 있어서 아마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컨셉 포토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약간 좀 이렇게 동양적인. 네네, 맞아요. 너무 맞아. 예뻐가지고. 6년 만에 저희가 정규 앨범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담감이 없는 건 거짓말이고 회의도 정말 많이 하고 회의를 지겹도록 했죠. 지겹도록 했어. 지겹도록 했어. 정성 가득한 네. 앨범이네요. 맞아요. 저희 막 단톡방에도 막 글을 막 이만큼씩 쓰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더 내면 좋으니까 더 이렇게 내려고 노력했고. 그럼 타이틀곡 미리 듣기 할 수 있나요? 타이틀곡이요? 미리 듣기. 아 이거 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 약간 좀 벅차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아니 슬기 언니가 7킬 노래 소개한다고 되게 열심히 준비해 왔거든요. 네. 네 그럼 한번 여기서 뽑는데요. 그걸 왜 찍어요? 사회에서 계속 제게 소개. 저희가 곡 소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심한 팀이거든요. 네. 그 멤버 한 명마다 버벅대는 그런 게 짤들이 있어요. 저희도 어려워요. 감기로 어쩌고저쩌고 맞아! 이런 거라서 어려워요. 언니 7킬! 네, 7킬!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요함을 깬다 라는 뜻으로 7킬! 네, 약간 상반된 두 단어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아니, 다시 할까요? 멘트 한 번. 진짜 정확하게 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고요함을 깨가지고. 제가 외울 것 같은데. 어쨌든 레드벨벳 선배님이 뮤비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되게 뮤비가 심오하거나 스토리가 항상 있잖아요. 네. 이번 뮤비는 어때요? 처음 찍는 형식,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찍어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다 연기도 해보고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어요. 웃음 참느라. 맞아요. 서로 약간 진짜 온전히 약간 스토리에 집중해서 찍은 뮤비가 처음이어서 오히려 나는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저도. 여태까지 뮤비 중에 두 분이 제일 애정하는 뮤직비디오가 뭐예요? 언니 뭐야? 솔직히 이 7킬도 최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악해. 아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애기가 애기한테. 고마워. 저도 좋아요. 저는 피카부. 피카부. 아 피카부. 저희 근데 뮤비 다 솔직히 저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멋있거든요. 뮤비 부심. 뮤비나 진짜 수록곡의 부심이 저희가 커서. 저는 러시안 룰렛. 아 그래 러시안 룰렛도 있다. 아 러시안. 맞아 러시안. 맞아. 그것도 진짜 뭔가. 맞아 러시안 룰렛. 뮤뱅에서 예전에 루키 할 때 마이크 안 나와서 이렇게 무대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보고 충격 먹었었는데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하세요? 그게 아마 루키 막방이었을 거고 어 막방 뭔가 퍽 소리가 났었어요 제 인이어에서 빠진 거죠 이게 아... 준비를 하면서 그 영상 보면 진짜 웃긴 게 우리 막 뒤에서 웃고 있어 어, 웃참하고 있는 거 웃기니까 이 상황이 약간 어. 언니 너무 그 와중에 잘 부르고 어. 웃긴 무대하면서 웃긴 일 진짜 많은 것 같아. 막 머리 피스 떨어져서 콘서트 도중에 이게 뭐지 했는데 머리가 있고 막 웃긴 거 진짜 많은 것 같아. 저랑 닮으신 예린 선배님이 티 완전 확신의 티시라고 들었거든요. 아, 확신의 티. 또 옛날엔 F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F에서 T로? 일을 열심히 하거나 너무 일에 찌들면 T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T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T로 만든 게 아니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FP. FP? 어, 똑같네요! 아! 누워있어요, 혹시? 네! 아, 저는 늘 누워있어요. 아, ISFP들이 누워있는 거야? 아니, 조금 약간 그런 걸로 충전을 하지. 이 중에 집순이? 둘 다 I시잖아요. 쉬는 날 주로 뭐 하세요?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쉬는 날이어서. 혜리 선배님이 인스타 보면 되게 잘 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취미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 혼자? 혼자 전시회나 이런 것도 찾아서 가보고 뭔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저는 게임? 게임이에요? 아 진짜? 컴퓨터 게임? 어 무슨 게임 좋아해요? 제가 오버워치2랑 콜라보를 해서 디지털 싱글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아, 오버워치 했었어요. 저희가 PC방을 했었어요. 한참 다닐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게임을 엄청 하고 그랬을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여기 와서도 뮤직뱅크 와서도 막 게임하고 그러다 한 번 걸렸어요. 그 음성으로 하니까 슬련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댓글로 혹시 레드벨벳? 나요? 그래서 바로 나갔어요. 뮤직뱅크 나갔어. 게임 좋아했었죠 저희도. 저 게임 좋아해요. 게임 좋아하고 저는 절대 안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서촌. 서촌? 서촌 안 가봤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쪽? 아 진짜 좋은데? 취향을 일단 먼저 물어봐. 근데 좋아. 아 무슨 취향? 어떤 거 좋아해요? 요즘 핫한 곳들. 핫한 곳?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아 맞아. 요즘 애들 어디 가나요? 우리 좀 알려줘. 요즘 좋아요? 예리 선배님 여동생 세 명이나 계세요?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가 지금 초등학생 네? 5학년 어리죠? 진짜 애기예요. 언니가 레드벨벳이면 너무 근데 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자랑 안 해? 르세라핌 되게 좋아하고 아 진짜요? 아, 오늘 사인 받아 가야겠다. 사인 받아 아 좋아요. 고맙다. 희미 선배님 오빠 있으시다고 어 맞아요. 저도 오빠가 있거든요. 몇 살 차이예요? 3살. 저도 3살. 오 약간 공통점이 되게 많네. 하네요? 어떤 사이예요 오빠랑? 어떤 사이냐고요? 왜요? 핸드폰 저장용이 근데 망할 오빠라고 지금 바꿨어요. 어? 뭘로 바꿨어요? 일빵이로. 귀엽다. 귀여움이 네. 추가됐네요. 네. 애정이 좀 살짝 한 스푼 들어간 느낌. 집에서는 장녀이신데 팀에서는 사랑받는 막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저도 제가 막내 같긴 해요. 뭔가 내 안에 장녀의 느낌이 있나? 이런 느낌? 그치? 아니 근데 장녀 같은 모먼트가 있어요. 그게 귀여운 아니라 막내인 줄 알았는데 데뷔 초에는 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고 귀엽진 않아요? 귀엽죠. 귀여울 땐 지났지. 언제까지 귀여웠어? 몇 살까지? 한 22살? 22살까지 귀엽다고? 응. 그럼 지금 23년 지났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저희가 막내분들이 많이 또 나오시는데 꼭 물어봤던 게 있거든요. 네. 혹시 양갈래 많이 하셨었나요? 양갈래 죽도록 했죠. 죽도록 했어요? 양갈래 많이 했지. 어땠어요? 좋아했어요. 양갈래를 이제 저는 데뷔 때부터 이제 그 양갈래를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느슨한 양갈래도 아니고 이렇게 위로 쫙 좀 해가지고 양갈래를 한때 그래서 저도 싫어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더 먹으면 이제 다시 양갈래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그 약간 이게 중독처럼 돌아오더라고요. 아, 참고로 말씀드려도 더 나아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아, 그래? 미녀들 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와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을 때 많이 네. 네. 살겨듣겠습니다. 두 분이 스타일기에 나온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댓글이랑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읽어주시겠어요? 아, 제가 읽어요? 슬기야, 이번 뮤뱅에서 1위 하면 또 법규를 날려줄 수 있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몬스터! 때. 몬스터 장갑 꼈는데 법규? 그거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냥 장갑이 이상하게 껴져서 헤헤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건지 몰랐거든요. 몰랐군요. 네. 후에 알았군요. 네. 그래서 방송 보고 저도 어머나 세상에 이랬는데 원한다면 뭐 날려줄 수야 있지만 와 대박. 아니 그래도 공영방송 다음 예리와 은채의 그룹 막내로서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역시 지구 푸시는 귀여움. 아 법규만 남았네 얘들아. 우리는 귀여움. 우리 귀여움. 네, 귀여움. 네. 아, 은채는 근데 너무 귀여운데 내가 귀엽나 이제? 아니 귀여워요. 왜 이제 안 귀엽다고 생각해요. 영훈은 막내인데. 아 그런가? 영훈은 레드벨벳의 막내죠. 귀여움인가 봐요 그러면. 귀여움. 슬기 언니 제발 챌린지로 르스라핌 노래 보고 싶어요. 오, 언니가 맞아요. 유명한 너무 잘 주시니까. 저도 아니 춤들이 다 너무 멋있고 좋아가지고 도전해 보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붕붕붕 아는 거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근데 울프푸시케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거 멋있게 봐서 안녕하세요 슬기 언니 예리 언니. 예리 언니하고 데뷔 때 귀여운 이미지를 가졌던 나야? 나만하는 거? 아 만채는 성숙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데 조언이 있을까요? 성숙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네 이거부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쵸 이것도 좀 풀고 근데 저 나이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약간 양갈래도 하기 싫어지고 귀여움보단 예쁨을 선호하는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저 나이 때 그러셨어요?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나이 들면은 저절로 이제 가지게 되니까 우리 언니들 같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언니들. 네 잘 봐요. 기다려라. 네 지금은 굳이 막 뭔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쉬워요? 아니에요. 기다려야죠. 레벨 춤짱이자 K-POP 춤짱 슬기. 슬기가 봤을 때 걸그룹 중 춤 잘 추는 멤버 탑3를 골라. 저 춤짱 아니에요. 조아 선배님이 뽑은 SM 3대 춤꾼이라고. 요즘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춤을 다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아, 저 은채님이 추었던 스모크 챌린지도 봤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추지? 이런 생각을 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뽑을 수가 없어. 이 춤장도 올드. 춤장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소신바람. 네, 이거는 없어져야 돼. 그냥 모두가 다 잘 추는. 베르베르 선배님들 보고 자라서. 마지막 금손 슬기 언니 은채아기가 그리는 그림 일기 같이 그려주는 거 어때요? 그림 일기 매화 그리거든요. 제가 정말 발전했거든요. 잠시만. 1화랑 지금 거 보시면 충격 받을 수 있고요. 1화가 어머 1화가 이렇고 점점 그림체가 귀여워. 발전했어요. 귀여운데? 좀 진짜 발전했네요. 되고 잘하죠. 네. 뭔가 진짜 이모티콘을 내도 될 것 같은. 어떻게? 조언이요? 근데 저도 이런 식으로 잘 못 그려서. 너무 착하세요. 그럼 이날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네. 포인트들을. 저희는 뭘 그릴 수 있을까요? 소스라도 좀 드릴까요? 뭘 그려드릴까요? 실킬 써주세요. 다 가능해요. 실킬 써야죠. 예림이는 되게 귀엽게 그려주세요. 귀엽게요? 막내처럼. 양갈래. 슬기 언니는 별명이 곰돌이에요.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귀가 이렇게 해주면 귀엽겠다. 네네. 곰돌이 귀 그리고 양갈래 머리. 전 양갈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우와. 근데 시간이 진짜 금방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되게 알찼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데뷔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은채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은채님 만나가지고 진짜 처음 만나는 건데 너무 재밌었고 실크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날씨 겨울이다. 오늘은 레드벨벳 선배님과 함께했다. 생일 축하도 받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서 정말 재미있었다. 7킬 화이팅!